은송이, 눈꽃송이, 완성.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모! 방구 이모! 방구 이모의 종이접기. 안녕하세요. 방구 이모예요. 오늘은 겨울이라서 눈 결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오려서 만드는 눈 모빌 결정이 아니고요. 이거 말고 이렇게 눈 결정을 만들어 보려 해요. 너무 예쁘죠? 눈 결정. 그리고 이것도 눈 모양인데 이거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눈 결정.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접어보아요. 시작하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하트, 뿅뿅, 구독, 꾸꾸꾸꾸꾸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준비해서 같이 만들어 봐요. 저는 이거 눈 결정을 만들 건데 두 개. 눈 결정. 좋아하는 색으로 하늘색, 파란색 계열로 만들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를, 보통의 색종이를 4등분을 해서 4개로 만들어서 잘라서 6장을 준비했어요. 6장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6장을 준비해서 같이 만들어 보아요. 잠깐 카메라를 세워두고 6장을 준비해서 같이 해봐요. 그리고 만들고 싶은 거가 있으면은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만들어 놓을게요. 6장을 준비해서 6장을 동일하게 다 접거든요. 우선은 세모접기를 한번 할게요. 세모접기를 한번 하고요. 이거를 그 세모접기 한 선에 맞춰서 꽃갈 모양으로 꽃갈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그 지금 만든 꽃갈 선을 기준으로 또 한번 작은 세모 꽃갈을 또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처음에 한번 가로 기준선에 맞춰서 꽃갈을 한번 접고 펴서 그 접힌 선을 기준으로 또 한번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쪽도 했으면 반대쪽도 해주세요. 꽃갈을 하나 만들고 펴서 그 만든 선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작은 꽃갈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접어 놓으세요.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뾰족한 선을 위로 보게 하고 뒤집어서 뾰족한 선을 뾰족한 삼각형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딱 맞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뒤로 돌려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만 만들면 끝이에요. 가로선이 이렇게 보이죠? 이미 만들어놨던 가로선이 하나 여기 기준으로 세로로 된 선이 하나 있으면 그 끝을 맞춰서 이렇게 가져오세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세로선의 중심에 맞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간격이 한 이 정도 0.3에서 0.4mm 정도 여기가 떨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세로가 있던 중심선에 맞춰서 얘를 이렇게 여기가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쪽도 한번 접고 이쪽도 한번 접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했으면 이게 뒷모습이거든요. 앞으로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 필요 없는 부분을 안 보이게 이렇게 여기랑 여기를 맞춰서 세모를 한번 접어주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지저분한 부분은 이 안에다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이게 뒷모습, 앞모습, 짜잔. 완성이에요. 이거 똑같이 6장을 만들면 되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세모 접기 한 번만 하고요. 펴서 그 선에 맞춰가지고 꽃갈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럼 펴가지고 다시 그 접은 선에 맞춰서 작은 꽃갈 모양을 또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덮어 놓으세요. 이쪽도 했으면 그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꽃갈 모양을 하나, 꽃갈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펴서 그 만들어진 선에다가 또 한번 작은 꽃갈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덮어 놓아주세요.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요. 여기 뾰족한 게 이뻐요. 나중에 모양을 만들면 뾰족한 게 위로 올라오게 해서 뒤집어서 반으로 접으면서 끝에 모서리 부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딱 짠 돌려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세로 기준선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는데 여기 0.3에서 0.4mm의 간격이 떨어지게 접으면은 그 다음에 이 밑부분을 여기 대각선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를 시킨 다음에 도로 돌려서 옆으로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 끝부분을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지저분한 거는 안으로 넣어주세요. 뒷모습이니까 짜잔! 앞으로 돌리면 눈 결정의 끝부분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6개를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짜잔. 여섯 개를 다 만들었으면 이렇게 결정 모양이 됐거든요. 이거를 테이프로 붙여줄까요? 낮춰서 짜잔! 눈 결정 완성. 눈송이, 눈꽃송이 완성. 여기까지. 엄지척 좋아요, 하트 뿅뿅, 구독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구독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